그럼 이게 더 매력적인 거네. 진짜 내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맛있어요. 어 이거 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이게 유구 갈비살인데 꽃갈비살 가성비가 좋은 고기인데 구하기 어렵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블링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 죽성장이라고 맞아. 식당에서는 이런 죽성이면 처음 먹어봐지. 네, 식당에서는 처음이에요. 보통 양념 된 거 절여가지고 먹는 거 먹었는데 이게 지금 100g에 12,000원이고 그래도 싼 거란 말이야. 일반 20대 여자들도 먹을 것 같아. 우리 아주 저렴하게 국내산 유구를 먹고 있는데 즉석 양념이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한우 등심 먹는 게 나. 유구 먹는 게 되게 맛있게 넘어가도 지금. 자, 우리가 또 주최 측의 농량으로 조금 고기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까. 근데 옛날보다 양념이 진해졌는데 그냥 요게 지금 요거에 지금 먹는 부위들 요게 지금 있잖아. 딱 야끼니쿠스러운 고기들이야. 이 컨셉이 너무 좋은데 유구 갈비살 구하기 어려워. 여기 한우하고 유구를 같이 팔지만 유부가 또 시그니처야. 20대하고 30대 초반대에 올 수 있는 가격대가 진짜 좋다. 국내산 고기지. 이게 양념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야, 죽성 양념이 왜 유력이 때문에 안지 알겠지? 확실히 매장에서 먹어보니까 더 그게 느껴지네요. 이제 죽성 양념으로 한번 또 시식할게요. 죽성 양념이니까 아시다시피 때깔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예. 자, 삼겹살도 오늘 같이 테스트해 볼게요. 이게 다 100% 냉동이지 않습니까? 오, 어떠세요? 아, 훨씬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요. 네, 훨씬 맛있어요. 아, 손이 가네요. 삼겹살이 더 맛있어요. 삼겹살이 맛있다 그러면 나는 햄피한 건데 그건 몰라. 나는 그래도 소고기가 더 맛있는데 이게 밥하고 너무 잘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딱 먹으니까 밥 생각이 나던데? 집에서 집사람이 초등 입맛이라 저한테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거 진짜 내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맛있어요. 만약에 똑같은 갈비살을 먹어도 이걸 먹은 순간은 소금고기보다 이게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저는 이게 더 매력적이네요. 아니, 전 많이 더 매력적인데? 저 소금구이도 저희 먹어봤기 때문에. 왜냐면 수입 고기도 저희가 하니까 많이 먹어보잖아요. 확실히 이게 양념한 게, 예,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이게 양념을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 제가 지금 6인분 먹고 있어요. 900g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양념육 안 먹어보다가 이렇게 죽성 양념 먹으니까 소금구이보다 이게 난 것 같아? 짭짤하고 달콤한 맛만 느껴지고 또 고기 씹으면서 그 맛이 좀 중화가 되잖아요. 원흉 맛 살아있고. 네네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고기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 안창 좋아하더라고. 안창이나 아까 꽃갈비살이나. 저는 꽃갈비. 식감 때문에 저는 안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고기 먹을 줄 아는 친구네. 나도 꽃갈비살이나 그래도. 자, 이게 이제 우리가 9인분째입니다. 포탄 이제 900g이지? 네. 1인당 300g 절대 적은 양이 아니에요. 많은 양이죠. 김선주 기자가 만약에 경주 오면 여기 제방 분명히 한다. 그럼요. 맞지? 여기 가격이 너무 좋네요. 구태 한우 먹지 마시고 국내산 육으로 드시는 게 양념육은 차이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공기파 밥하고 양념육이 맛있는 거 무조건 알죠? 한번 먹어봐. 근데 여기는 내가 하나 조언 드리는데 갈비살에는 하얀 살밥이 맞거든요. 밥을 하얀 걸 바꾸시게 좋아요. 이렇게 괜히 이거 육으로 그냥 특화시켜서 계속 하시는 게 그럼 하루에 뭐 500도 찍고 1000도 찍을 수 있단 말이야. 나중에 저녁에는 여기는 제가 봐서는 조금 홍보가 되면 손님이 늘어날 거예요. 장사 잘 되실 거예요. 경주가 계속 상권이 좋아지기 때문에 정말 더 잘 되실 거예요. 친구한테 소개시켜 줄 정도로 굉장히 좋았는데 국내산 소고기를 12,000원대 가격으로 먹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고요. 그리고